자, 이번 시간에는 갑 클래스와 그 기반 클래스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반 클래스는 그 계속 배워온 것처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특화된 클래스로 생성하고요. 즉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된 클래스로 그 저장해서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즉 그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냐면은 I runnable에 포인트 p를 만들고요. new car 이렇게 그 생성은 그 특화된 클래스 즉 파생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 저장 그 생성된 인스턴스는 일반화된 기반 클래스에 저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생성은 파생 클래스로 저장은 기반 클래스라는 형식이 이제 특징이 있고요. 기반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요. 그 다음에 가상 함수를 다수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소멸제도 가상 소멸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기반 클래스는 뭐 이쪽 기반 클래스 군들은요. 복사 생성자나 할당 연산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퍼블릭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막아놓습니다. 퍼블릭 그게 아니고 프라이빗에서 그 복사 생성자나 할당 연산자를 이렇게 막아서 복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요. 왜냐면 복사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함수 포인터 테이블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복사 생성 할당 연산을 아예 막습니다. 그 다음에 그 STL과 같은 자료 구조에 사용될 때는 기반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 즉 참조형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은 크게 복사 방식과 참조 방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조 방식은 그 새로운 임시 변수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즉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복사 생성자는 새로운 생성자가 호출되죠. 그러면서 복사 생성자 호출, 복사 생성을 통해서 생성자 호출되는 형식이죠. 참조는 다시 포인터에 통한 방식과 레퍼런스 통한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그 생성 뭐죠?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STL과 같은 자료구조 사용될 때는 그 포인터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사용할 때는 힙에다가 메모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가 이 기반 클래스입니다. 자, 기반 클래스가 이랬다면 그러면 갑 클래스는 어떠냐면요. 이 기반 클래스의 목적은 뭡니까? 파생 클래스를 숨기고 파생 클래스를 숨기고 기반 클래스를 통해서 제어하는 거죠. 즉 다형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 파생 클래스에 대한 복잡성을 숨기고 기반 클래스를 통해서 활용하는 게 이 기반 클래스를 디자인한 이유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갑 클래스는 뭐냐면은 갑을 저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갑을 저장하고 필요하면 이동도 하고요. 복사도 하거나 이런 특징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은 특화된 클래스로 생성해서 특화된 그 제어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뭐 카라 그러면 카에 대한 포인터 p new 카 이런 식으로 즉 생성되는 타입과 실제 걔를 제어하는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요. 아니면 이런 식이죠. 카에 뭐 이런 식으로 즉 생성되는 타입과 그 실제 그 제어하는 변수가 똑같은 타입 이렇게 생성합니다. 특화된 클래스 생성하고 특화된 클래스 제어한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가상함수가 없습니다. 왜냐 갑복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함수가 들어가야 되면은 벡터 테이블이 생기면서 벡터 테이블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갑 클래스는 아예 가상함수를 넣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그 다음에 갑복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성자, 소멸자 및 복사 생성자, 할당 연산을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얘는. 복사나 할당 연산까지 정의를 해요. 그래서 갑복사가 쉽게 일어나도록 하고요. 다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다른 뭐 가상 클래스가 있어요. 가상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뭐로 사용되냐면은 멤버 변수로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로 사용되는 이유로 대부분이 이런 용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메모리 위치는 스택에 저장합니다. 스택에요.
그 STL과 같은 자료 구조 클래스의 데이터로 주로 사용됩니다. 즉, 그 STL은 STL 기반으로 자료 구조를 사용될 때, 얘는 그냥 그대로 그 타입을 넣으면 돼요. 왜냐면 복사 상승자와 할당 연산자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값 클래스 자체는 복사를 통해서 값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봤을 때는 STL의 자료 구조와 잘 이렇게 궁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각 클래스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로그인이라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로그인이라는 클래스는 보니까 멤버 변수로 아이디하고 그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로그인 클래스는 웹페이지 로그인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설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실제로 복사기로는 값이에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존재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 비교연산자, 그다음 비교연산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 생성자, 그렇죠? 그다음에 할당 연산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퍼블릭 형태로 해서요. 비교연산자 들어가 있고요. 값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값이 크다 작다를 비교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즉 여기서 이제 로그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 같다라는 건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할 때이 비교연산자를 사용해서 아이디를 넣으면 그 아이디에 대한 사람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겠죠. 예, 그런 용도로 해서. 그래서 값이라는 건 크고 작다는 게 있기 때문에 비교연산자도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비교연산자나 복사상관자나 할당연산자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클래스는요. 자, 이렇게 지금 로그인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로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로긴스 클래스 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벡터로 해서 로긴 클래스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 로긴스는 뭡니까? 위에 로그인 클래스는 한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라 그러면 얘는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사용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인스에다가 add 유저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새로운 그 유저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를 집어넣으려면 패스워드를 리턴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되어 있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죠. 각 클래스니까 일단 그 생성된 타입과 제어하는 타입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dUser 집어넣고 addUser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얻어낼 수가 있어요. logins라는 녀석도 실제로는 logins 밑에 logins라는 이 클래스 안에 이 벡터 형태로 해서 데이터 값 클래스가 보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내가 만드는 이 클래스가 값 클래스의 용도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다양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즉 기반 클래스 형식으로 설계하느냐를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를 결정을 하고 코딩을 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